네, 안녕하세요, 곰팡이 여러분. 헌터 팡이요. 여러분,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. 오늘은 동해바다가 아닙니다. 바로 갯벌입니다. 갯벌. 갯벌에서 뭘 잡을 거냐? 이때까지 다뤘던 적이 없는 생물을 잡아서 먹어볼 건데 바로 쏙입니다. 자, 이 쏙이란 생물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? 그냥 손으로 잡기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바로 이레기로 잡을 겁니다. 탕탕. 이거를 쏙 구멍에 넣고 빼면은 쏙이 뽕 하고 튀어나온다고 해요. 근데 여러분 아시죠? 이렇게 말해놓고 또 한동안 못 잡을 수도 있어요, 리발. 자, 일단 바로 갈 건데 포치 먼저 보낼게요. 포치 별로 가 있어. 지금 바로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. 같이 가요. 레츠 고. 가자, 빨리 가자. 따라와. 자, 여러분, 시험 삼아 지금 여기 구멍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빵 땡겼는데 지금 이 한 마리 나왔어요. 자, 여기다 키 한 마리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은 자, 이런 구멍, 조그만 구멍들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깊숙이 넣어요. 빼! 어, 뭐 하나 방금 나왔.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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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리발. 자, 이 구멍 깊숙이 안 들어가. 자, 이 구멍 넣으면은 이 구멍 나오죠? 연결 통는 거예요. 넣고 빼! 빼! 와, 너무 힘든데요? 동해바다 해루질이 최고입니다. 와, 개 힘들다. 자, 빼볼게요.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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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나와. 미치겠는데요, 여러분? 와, 이거 진짜 노가다다. 힘들구나. 나와, 나와. 오, 나왔다. 와, 야, 이 쏙레기야, 나와라. 여러분, 이 쏙은요,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더 맛있대요. 그 크기가 커요. 롯데다, 너 찌부댔구나. 괜찮아, 뒤질 거야, 어차피. 자, 여러분, 이 쏙이 여기 어민들을 아주 괴롭힌다고 합니다. 이렇게들이 먹는 게 바지락이라서 이렇게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부터 아주 그냥 바지락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주 큰일이 났대요, 버려. 그래서 암컷 알 있는 거 먹어, 원래 야만인데, 나 야만인. 너네 뒤졌다. 야만빵을 건드렸어. 아, 롯데, 롯데다. 여기 뻘이 진짜 완전 뻘이네. 모래뻘이 아니라 그냥 생뻘이에요. 생뻘, 생뻘. 엄청 구멍 많죠? 다 쏙구멍이에요. 나와, 나와, 이렇게. 나와, 안 나와? 방개다, 방개. 방개 보이세요? 레레오. 자, 여러분, 방개인데 뒤졌구나. 아니야? 아, 살아있네, 살아있네. 이 새끼 뒤진 척 하고 있네. 확 묻어버리자. 어, 뭐야? 오오오. 이렇게 이거, 내가. 아이고, 이렇게 아주 지가 나왔네. 크기가 크진 않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그냥 받아 주셔도 될 것 같은데, 버려. 세 마리. 뭐 열 마리 이상 잡습니다. 주셔, 뽑아, 주셔, 뽑아, 주셔, 뽑아, 주셔, 뽑아. 없어. 개로 뗐어. 나와 있는 쏙 없나? 아까처럼 엉덩이 살짝 내밀고 있는 게 없어? 없으면 주셔. 쉬운 게 아니네. 한 스무 번 하면 한 번 성공하네. 변기 소리 나죠? 변기 소리. 자, 여러분, 기어가는 애기 쏙 발견했습니다. 애기 쏙. 와, 얘 진짜 작다. 와, 너무 귀엽죠? 약간 군소 새끼 보는 느낌, 버려. 구멍이 무조건 두 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? 그럼 이쪽, 이쪽. 지금 울렁울렁 하죠? 보세요. 그죠? 울렁울렁 하죠? 그럼 이 두 개 중에 한 곳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한 마리면 티 나와줘라, 아까처럼. 어, 나왔다. 아, 나왔는데 얘 왜 머가리밖에 없냐? 꼬리 잘라버렸구나. 아이고, 살아있네. 아이고, 잘 먹겠습니다. 야, 너 꼬리 없으니까 꼬순이 킵. 자, 여러분, 이 삽으로 파면 되지 않냐 하는데 속이 굉장히 깊숙이 살고 있습니다. 이 구멍 좋다, 느낌 싹이다. 어, 어, 나왔었는데. 어, 나왔다, 나왔다. 일로 와, 개를게. 또 내가 부셔먹었구나. 미안해.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세 마리에 반 부러진 거 여기 네 마리 하니까, 어, 네 마리 반. 리발. 자, 요것도 느낌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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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안 좋아, 리발. 쭉 들어가야 돼. 쭉 타고 들어갔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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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리발. 이거 옷이 아주 개 란신창이 되는구나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다 타버려. 와, 원킬, 원킬. 야, 제대로 돼. 옆에 개도 있다. 개곱살이까요? 버려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고 싶지. 들어가. 꺼져, 이래니까 내 거야. 아, 얘 크다. 아, 실하다. 장하다. 키 5.5마리. 이제 여러분, 느낌을 알았어요. 자, 어떤 느낌이냐면, 오케이, 여기 나오겠다. 빨리 뽑아줄게. 빨리 뽑아줄게. 빨리 뽑아줄게. 없어, 리발. 아무것도 몰라. 딱 봐도 롯나 널찍하죠, 이거. 이렇게다. 나와. 물이 나한테 오네, 계속. 물 내가 감았네, 리발. 어, 뭐야? 뭐야, 갑자기 망둥어 나왔어, 여기. 너 잡으려고 한 건 아는데. 먹을까? 아, 예, 야만이. 옷 다 베렸다. 어제 드라이 클리닝 한 건데, 리바. 어, 여긴 길이 4개야? 아주 이 새끼 안 잡히려고 롯나게 파놨구만. 안 잡히네, 진짜. 잘 팠다. 건축 잘했어. 믿어주세요. 믿어주세요, 여러분. 나옵니다. 구멍이 얘네 4개야? 어, 믿지 마세요. 아, 오른팔 롯나 커지겠다. 어, 거의 나왔다. 어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어, 들어갔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들어가지 마. 안 돼. 안 돼. 묻어버려, 묻어버릴 거야. 묻어버릴 거야. 나왔다. 역시 느낌 좋다 했더라니. 너 열 마리 잡으면 내 오른손 스카스카 했나 되겠는데? 나왔다, 나왔다. 아, 예. 오케이, 오케이. 감 알았어, 감 알았어. 자, 7.5마리. 아, 6.5마리다.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잡은 거면 지금까지 잡은 거. 아직 모자라요. 나 이제 대충 알았어요. 쑥 들어가는 구멍이면 있을 확률이 커. 근데 이 구멍 안 들어가지. 그러면은 물 나온 구멍에 넣잖아요. 쑥 들어가요. 안 들어가, 이건 둘 다. 죄송합니다. 이거 뭐야?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방금 꼬리 잘랐나 보다. 아이고야, 여기 꼬리만 나왔네. 어쩌라고. 저 갈매기 이렇게 쏙 먹고 있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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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I believe I can. 꺼져, 꺼져. 야, 야, 야. 내 거야. 야, 너네 가. 라가리 닥쳐. 제 바구니 쳐다보고 저 둘이 언제 움직이게, 언제 움직일래. 약간 요런 느낌인 개랄끼들. 여러분, 이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넣을 때 손에 힘이 꽤 들어가요. 뽑을 때 더 들어가고. 이게 또 오른팔로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오른팔만 커져. 쏘리발.
나왔다. 아이고 얘 또 점오네 점오. 괜찮아 맛있겠지 추베르. 아싸 어차피 안에 0.5 하나 있으니까 또 넣으면 1 됐다.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이르기밖에 없어요. 이르기 개멀쩡하다. 아껴 먹어야지. 아 안으로 들어갔어 또.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나는 그냥 이 새끼 찌부 시키고 있는 거지. 봐봐 이 찌부 돼서 꼬리 나왔잖아.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못 먹겠. 미안해. 오늘도 저는 바지락 한 마리를 살렸습니다. 오케이 한 마리 나왔다. 또 죽여버렸다. 어쩔 수 없다. 야야야야 이거 먹어. 이거 먹어 이거. 조모짜리 한 마리 좀 일로와. 이거 먹어. 받아 먹어. 오 온다 과연. 이제 꺼져. 자 여러분 이제부터 삽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뒤졌어. 벌써 부러진 소리 났네. 자 속새끼입니다. 속새끼. 야 너 먹어. 찾아 이 새끼야. 눈 좋잖아. 여러분 굴 잡았습니다. 굴. 굴 버려. 나 굴 싫어해. 집에 가자. 뭐야? 오! 이거 개조개 아닌가? 속보다 좋은 거 잡았어요. 자 얘도 가져갈게요. 라떼다 이거 어떻게 빼? 조용해. 조용해. 뒤돌아 가. 오지 마. 내 거야. 아 느낌 좋아. 오! 여기. 아! 슛. 아! 여러분 지금 많이 잡아. 뭐야? 이거 오달수. 반갑습니다. 오달수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뜨기 구 뭐냐 구 구봉석이 새끼야. 11 12 13마리 얘네 가져가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탕라탕 롯데로 가자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속을 잡아왔 뭐야 이거 피눈물도 흑눈물 리발 씻고 올게요. 자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. 넘어가자. 모자 써야겠다. 속을 13마리 정도 잡았는데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 안에 속이 있습니다. 따라라라라라 여러분 아 롯나 지저분하다 리발. 자 벌써 갯벌 냄새가 아주 롯 같은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데 전부 다 씻어줄게요. 샤워하자. 얘네 그렇게 뭐 해가 말 것도 없어요. 되게 깔끔하게 뻘이 잘 씻겨 나가는데. 자 그런 애끼는 여기다 버려. 놔 착하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속들이 다 손질이 완료됐습니다. 자 이걸 어떻게 먹을 거냐? 세 가지 방법으로 먹을 겁니다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라면에 넣어 먹고 통째로 튀겨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쏙 샌드위치를 할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먹어볼 건데 지금 바로 뒤지러 가자.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보이시죠? 노란색. 자 이게 내장입니다. 오우야 노란색을 제거를 해줘야 비리지 않다고 해요. 오우 리발 극혐 버려. 노란색이 제거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손질 완료. 저 멀리 꺼져. 여기 있어. 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개 노가다 리발라사. 뭐야 얘는 손질 돼 있네. 저거 손질 안 했는데. 나이스 땡큐. 저 멀리 꺼져. 자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까다가 손에 찔려가지고 이 피부 안에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. 뭔지 알죠?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하라고요. 계속 할 거예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손질이 다 끝이 났습니다. 자 먹알통 같은 거 다 떼버렸어요. 그냥 노란색이 계속 나오더라. 펀치 리발레끼. 자 요 속 한 마리씩 튀긴 가루에 넣고 롯나 버무려줘요. 아유 부드러워. 아유 부드러워. 자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 꺼져. 세 마리씩 넣어야지. 조져. 자 이렇게 다 버무려버렸으면 프라이팬에 올려버리고 파이어. 뭔가 좀 파이어 힘이 없으니까 록 같네. 온도 제일 세게 기습으로 너. 자 여러분 지금 튀겨도 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. 프랑에 이거를 집고 아직 안 돼요. 아직 안 돼. 아니 좀 더 있어야 돼.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자 오늘 아주 뚫어뻥으로 개 조사져 버려서 재수 없어서 잡혀져 버린 쏙채기 입장 파이어. 배가 뽀찌 배가 상만아 배가 로저 마지막 속순이. 여기 보세요. 벌써 빨개졌다. 야 여러분 사실 갯벌에 있는 거를 좀 잘못 먹으면 굉장히 비릅니다. 그래서 바로 그냥 허브솔트. 어 가만히 있어. 소리치지 마. 잘라졌다. 아 리발. 그러면 두 마리가 됐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쏙 튀김이 완성됐습니다. 와우 초점 리진다. 제가 이 한 마리만 보여드릴 이유가 있습니다. 얘만 몸이 그냥 성에 있어요. 나머지 레끼리 이거보세요. 다 0.5마리로 변했어요. 여러분 일단 다른 요리들도 할 건데 일단 맛 한번 볼게요. 와 이 꼬리 부분 와 왜 거머치 리발?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. 그냥 랍스터 같은데? 그냥 바닥까지 그냥 그 바닥까지 맛인데요? 와 너무 맛있다. 해감을 따로 안 했는데도 지금 모래 같은 거 하나도 안 씹고 너무 맛있어요. 야 이거 잠깐 맛봤는데 다 처먹을 것 같다. 그러면은 지금 바로 쏙 라면 요리할게요. 이따 뒤지자. 자 일단 물 끓여야겠죠. 한 번 더 파이어. 쏙을 같이 넣고 끓여줍니다. 육수를 내야 돼요. 되게 답답하네. 빨리 끓어라. 육수 나오고 있습니다. 육수 나오고 있어요.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어버리면 라면 바로 격파 투하. 천보냉 라타 다 됐습니다. 먹으러 갈게. 두 가지의 상차림 완성되는데 아직 여기 한 자리 비었잖아. 지금 바로 만들게요. 라면 불기 전에 리발. 자 여러분 그리고 햄 하면 뭐예요? 그렇지 스팸이지 파이어. 스팸 왜 이렇게 넓어 이거? 기름이 튀네. 카메라 액정에
안 쳤지? 안 쳤네? 자 됐다 여러분 샌드위치 준비 끝났어요. 빵 올립니다. 딸기잼 투하. 그 롯나 빨리 해야 돼. 왜? 라면이 개뿔었거든. 라면 먼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먼저 해버렸어요. 멍청한 레끼. 이 위에 콩스팸. 자 그리고 거기 위에 쏙새끼. 쏙은 한 글자라가지고 쏙새끼가 별로 입에 안 감기네. 쏙 그 새끼 3개 찹찹찹 아니 꼬리 4개 사실 총 2마리인 거야. 자 그리고 샌드위치 하면 빼놓을 수 없죠. 치즈 던져버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빵 하나는 거들 뿐. 자 됐습니다 여러분 빨리 먹을게요. 라면 다 불었다 리발. 자 여러분 이렇게 쏙으로 하는 만신창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자 여기 완전 개 만신창이. 요걸 라면은 뭐 어떻게 해도 먹을만한데 개 불었다 리발. 자 이거는 뭐 안에 들추면요 만신창이.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라면. 그냥 라면 사실 집게채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. 이 쏙 꼬리 한 마리 해서 이야 이걸 바로 그냥 추베르. 할렐루야. 너무 맛있어요. 와 옛날에 방계로 이 칼국수 라면에서 먹었었는데 방계는 폐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짰거든요. 모래도 많이 씹고 얘 좀 씹히네 리발. 요 집게만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. 맛없어요. 와 너무 맛있다. 잠깐 패스. 이따 먹을 거야. 자 여러분 이거는 아까 잠깐 맛봤었죠? 그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?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.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추베르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진짜 랍스타 같은 느낌이에요. 와 진짜 그냥 살이 엄청 많아요. 머리 부분이 훨씬 맛있어요. 머리 부분이 대하 완전 소금구이 한 다음에 머리 뜯은 다음에 그 안에 먹는 거 아시죠? 초베르 요런 느낌. 자 오케이 너도 이따가 먹을 거야. 살짝 보여드릴게요. 우와 제가 키우는 네 마리예요. 뽀치 로저 상마니 쏙순이. 바로 덮어서 추베르 바로 먹어볼게요. 이거는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지금. 너네 카메라맨 너 나 하는데 월급을 받지요. 와 진짜 맛있어요. 라면보다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샌드위치다 보니까 이 안에 쏙만 넣어서 먹으면은 아니 이건 당연히 맛이 없는데 스팸 치즈 튀김이 너무 잘 어우러져요. 보통 샌드위치 안에 튀김 잘 안 넣잖아요. 너무 맛있는데? 바로 간다. 소리 들리시죠? 이 다 빠사진 소리. 와 벌써 배부르다. 롯됐다. 너무 가까이서 찍지 마세요 카메라맨님. 여러분 마지막 여기 한 입만 딱 먹고 엔딩 멘트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. 슈베어 드님 영광 받으셔서 죄송해요. 카메라 꺼주셨으면 좋겠네. 카메라맨님 카메라 꺼주셨으면 목매여요. 사실 목이 많이 매여요. 꺼주세요 엔딩. 카메라맨님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이 많이 메여가지고 이제 그만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나 맛있는 속을 아주 세 가지 방법으로 추베르 먹어봤습니다. 여기 뒤에 지금 전부 다 갯벌이에요. 저기서 지금 저처럼 쏙봉으로 쏙 캐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한두 마리만 잡고 저거 그냥 하지 마세요. 낚시방 가면 쏙 미끼용으로 팔거든요. 그 미끼용으로 산 다음에 자기 입에 미끼로 넣은 자 여러분 맨날 동해안 해루질만 하다가 이렇게 갯벌에 와가지고 가지도 아닌 새우도 아닌 쏙이란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아주 맛있게 추베르 팔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자 다음에 남은 남해 아니면 또 서해 이런 데로 가가지고요 이런 데에 통발을 넣으면 또 다른 생물들이 많이 잡힙니다. 동해랑은 정말 달라요.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. 아 다음에는 그냥 나시방에서 미끼를 사가지고 내 주둥이 그냥 미끼로 걸어야겠다.